Your soul is mine. 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악당 생숭. 현재는 아우월드 소속이나 고향은 중국입니다. 한때 지구를 대표하는 전사로 모탈 컴뱃도 출전했는데 그의 능력을 지켜본 샤오칸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아우월드로 영입합니다. 생숭은 어슬렐름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사부와 애인도 매정하게 버리고 아우월드의 마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변신술이 주특기이며 상대방의 영혼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우월드를 대표해 모탈 컴뱃에서 어슬렐름을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위대한 쿵나오에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아우월드에 충성을 하고 있던 생숭은 고로를 영입해 위대한 쿵나오를 죽이고 500년 후 다시 개최된 대회에서도 어슬렐름을 차지하려 합니다. 지구에는 애정이 완전 사라졌는지 흥룡의 케이노와 무기 거래까지 하며 전쟁 준비까지 합니다. 리우캉에게 패배해 이번 대회도 실패하고 마는데요. 결국 샤오칸은 두 번이나 패배하자 생숭을 처형시키려 하지만 아우월드에서 다시 대회를 개최하자는 묘안을 제안해 목숨을 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껏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 육체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샤오칸에게 생숭은 반감이 생겼고 퀀치와 동맹을 맺고 샤오칸을 배신해 죽입니다. 이때 죽인 샤오칸은 진짜가 아닌 대역이었죠. 그리고 리우캉도 죽이고 여러 지구 전사들을 몰살시킵니다. 생숭은 마음속으로 퀀치를 배신할 생각이었습니다. 퀀치와 함께 레이든을 무찌른 뒤 둘만 남게 되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퀀치에게 패배하고 죽기 직전 드래곤킹 오나가가 등장합니다. 생숭은 다시 퀀치와 동맹을 맺고 레이든도 오나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궁극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피라미드에 모든 전사들이 모이는데 생숭은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싸우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대체 시간대에선 샤오칸이 죽은 줄 알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잔인하게 죽습니다. 시간의 수호자 크로니카는 영혼을 수집하기 위해 생숭을 부활시켜 이용한 뒤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의 공허 속으로 가두는데 신이 된 리우캉이 크로니카를 무찌르면서 생숭은 공허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리우캉이 크로니카를 무찌를 때 왕관이 부서져 역사를 다시 쓸 수 없게 되자 자신을 과거로 보내주면 왕관을 가져오겠다고 자청합니다. 결국 푸진, 나이트 울프와 함께 과거로 가 악당이지만 선역이 됩니다. 사형마 신델도 정화시켜 아군으로 끌어들이고 무수히 많은 활약을 하며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받게 됩니다. 모탈 컴뱃 팬들도 이때 생숭은 악역이었지만 이젠 멋있다는 반응들이 많았죠. 그러나 생숭은 레이든으로 변신해 푸진을 속이고 왕관을 얻은 뒤 배신하고 맙니다. 레이든과 푸진의 영혼도 빼앗아버립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신들도 생숭과 협력해 모두를 속이고 있었고 샤오칸과 신들도 이용한 뒤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군요. 생숭에겐 두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리우캉에게 패배하고 존재가 사라지는 엔딩.
전 차원을 지배하는 엔딩. 모탈 컴뱃 신작에선 평행 세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으로 나올지 기대되는군요. 1994년에 나온 모탈 컴뱃 영화 속 생승과 게임 속 생승이 같은 배우인데요. 개인적으로 신작에도 똑같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Your brother's soul is mine. Your soul is mine.